맞습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문숙소의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황금, 금은 내 친구, 79번 금은소의 내부를 나노광학 현미경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학 1000배에서 광학 2만 배까지를 보고 있죠. 네, 지금은 자세히 보면 4000배에서 지금 보고 있네요. 네, 4000배에서는 이제 조직 구조가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금설로 먹을 수 있는 금으로 하는 건데, 순금이죠. 네, 그러나 이제 조금 데이터가 조금씩 달라요. 자, 찢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광학 1000배, 1만 배로 보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광학 4000배죠. 광학 4000배에서는 좀 조직 구조를 보기 힘듭니다. 네, 이거는 광학 만 배에서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검은자가 보일 거고요. 자, 여기 금 내부에 있는 소연자, 금원자와 소연자로 이루어지는 이제 성분이 보이죠. 저건 불순물과 일부가 들어가 있지만 단순히 불순물의 분자 조직 구조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입자들이 이제 불완전하게 집합이 되어 있지만 금원자가 포함된 게 맞고요. 금원자와 함께 또 다른 원자보다 작은 큰 입자, 소입자가 보이죠. 광학 2만 배에서 지금 촬영한 것입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광학 2만 배에서 이렇게 이제 흐려지는 이제 전자의 충돌로 보이시죠? 입자가 보일 겁니다. 저게 단순 불순물이 아니에요. 이제 전자의 충돌로 인해서 이렇게 떨림, 빛 반짐, 가시광선의 한계죠. 자, 그러나 그 가시광선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이제 다반사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빈버짐이 있는 겁니다. 관섭에 의해서 그런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건데. 예, 광학 2000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구조가 좀 투명해 보이고요. 예,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조직 구조가 이제 2000배에서도 보이지만 안에 내부 구조가 약간 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여기에서는 자세히 보이진 않아요. 다양한 이제 마치 이제 신경세포의 근육세포처럼 황금이 이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금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죠. 인성, 전성, 연성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광학 지금 현재 2000배입니다. 네, 이건 이제 광학 4000배죠. 금이 조직 구조가 금이 어떻게 달라붙어 있는지 이제 이렇게도 보일 겁니다. 네, 아주 금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연금술이 옛날에는 이제 종교적으로 많이 들어갔고 또 이제 광학 현미경이 없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실패를 봤습니다. 네, 일부는 구리하고 보르스 알파 뭐 이래가지고 금을 만들려 하다가 실패를 받고 사기꾼 소리를 들었죠. 그건 이제 과거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연금술이 나올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된 게, 금은소도 단일 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작은 미세한 또 다른 원소의 원자 보러스 다른 어떤 입자. 그걸 저는 이제 소연자라고 지금 가칭을 해놨죠. 최초로 발견한 것입니다. 나노 단위를 볼수 있는 광학 현미경 덕분이죠. 혹자는 이제 뭐 그게 불순물이고 뭐 극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단순히 원소가 작은 입 단위인데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원소인데 원소보다 작은 게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무엇이라 불러갈까요? 불순물의 분자 집합체다?
대강 뭐그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흥미롭게도 분자를 광학현미로 볼수 있는 것을 증명한 꼴이죠, 그죠? 분자를 광학현미로 볼수 없다, 거짓말입니다. 원자를 광학현미로 볼수 없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원자 또는 분자 또는 소연자, 원소를 이루는 원자, 분자, 소연자가 다 들어가 있는 집합체죠. 요거를 광학현미경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광학 2만배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저 내용을 모니터 바깥으로 확장시킬 수 있죠. 현재 지금 광학 2만배는 한 30만배부터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이거 보죠. 금원자와 소연자의 결합 형태입니다. 그리고 불순물도 있죠. 일부 색깔이 청록이 있는 걸볼 때, 그거는 이제 염산이 아니고 다른 어떤 가공할 때 썼던 분자 조직 구조의 일부겠죠. 광물질인입니다. 화학물질이겠죠. 네, 전자가 떨리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렇게 형태를 보이지만, 왼쪽도 보이고 오른쪽에 보면 점들이 막 이렇게 보이죠. 오른쪽 3분의 1 정도 위치에 지금 점들이 보일 겁니다. 그건 역시도 특정한 입자죠. 그걸 뭐라 부른다? 소연자로 부르고 있다. 원소는 한개 원자와 소연자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연자라는 것은 이제 미세한 입자인데 명확한 이름이 없어서 임시로 한 것입니다. 지금 신원소 주기표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